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미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기억. 신명기는 사랑의 책이지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억지 춘향의 율법적인 명령만 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요. 대한의학은 생명과 우리들의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병만 치료할 수는 없을까? 그게 대한의학이죠. 죄와 죽음과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노아와 아브라함이고 또 그게 출애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께서 지분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로는 그 하나님이 투자하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에 힘입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자기가 하지만 거들어 주듯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택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는 사랑을 붙이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의 주도권, 또 사랑의 우선순위, 사랑의 명령, 사랑의 기억, 저는 그렇게 신명기의 핵심을 붙이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안 그러면 사람도 아니야, 안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줄 알아.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에덴 동산의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왜 하겠어요? 무거운 짐을 왜 지겠어요?
근심하고 주여하고 땅이 커지게 탄식과 한숨 외에는 남는 게 없는 영적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여러분 생활 리듬 다 틀어지고 건강도 해치고 다크서클에 피곤함만 남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나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문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기억을 잊지 말아라. 처음 믿은 분들이 보통 얼굴 안색이 굳어져 가지고 다니는 것은 사랑의 기억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공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안색이 박자는 거예요. 나중 믿은 사람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새 가족 오니까 서빙 받았고 그 다음에는 받을 거 받았는데도 다 축하하고 꽃다발 주고 너무나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오 자기 간증 엄청나 최고야 멋져. 사실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멍해예요. 네. 그 다음에는 갈등만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부딪혀요 이제. 네. 그럴 리는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치 하나님이 뭔가 투자하고 본전 뽑으려는 그런 생각 같은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피해의식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복음 DNA에 사는 교회이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내야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만 그거는 샘물이 넘치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지 안에서 짜서 뽑아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어떻게 복음의 정신을 구현할까? 은혜를 아홉 받으면 하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섬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은혜의 실험을 해보자. 그렇죠. 예. 싫어도 나는 해야 돼. 예. 그런 분들은 조금 참고 계셔라. 예. 왜냐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피곤한데도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우리가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 다 게으른 사람만 남을까? 그렇다면 은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사랑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쓰임받는 삶을 꿈꿉니다. 그것은 은혜가 좋아서이지 사명이 무거워서는 아닙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매맞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소식이어서 혼자 갖기에는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이어서이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뭐가 들어옵니까? 3대 절기가 이제 나오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3대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 프로젝트의 기억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억을 너희들은 일생 동안 간직하고 지금 무슨 발렌타인데이, 무슨 데이, 할로윈, 아, 할로윈 데이는 아니야? 예. 그런 기념일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억을 경축하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기억입니다. 애굽 땅 정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것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정한 곳,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광야로 이끌어내고 홍해 막다른 골목 앞으로 이끌어내면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시편 16편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택을 기억하고 누리고 그리고 경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경축이죠. 그래서 예배는 밝아야 하죠.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나왔어도 주님 앞에서 예배는 밝아야 하죠. 경제적으로 무너졌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밝아야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경제활동보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 육신의 상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죠. 에이, 뭐 그런 게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봐야지. 아니,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항상 우리들의 인생에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항상 우리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신이 없어도, 그리고 실패가 되었어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더 크신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비 효과로, 예? 어떻게 파라오 코트를 하나 건드렸더니 홍해를 건너게 됐다. 아니요. 그런 혼돈 이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는 제일 나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독일어로 얘기할게요. Undankbarkeit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얘기죠. 제일 수치스러운 욕이에요. 먹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만달란트의 사면을 받고 백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배은만덕한 인생.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생은요, 제일 큰 욕이에요. 여러분, 성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어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나는 선교사니까, 사역자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지 못할 멍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선교하다가 가족을 잃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요. 그런 처량한 얼굴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주님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그 복음의 복된 소식 안에 살게 하셨는데 어두운 표정을 지을 일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숨죽인 억눌린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들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내일도 주님 앞에 예배가 축제처럼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뒤에 숨어 있으니까 축제가 탄식으로 변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사랑의 기억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첫사랑이 식었다. 전통교회 다니면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부터 장로님으로 갈수록 예, 졸기 시작하는 순서이고 그리고 감동 없는 순서이고 뭔가 못마땅한 순서인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사랑의 감격에 들떠있고 행복한 것은 교회에서는 안 어울리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나이하고 상관없고요. 교회당 오래 적두고 댕긴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를 들뜨게 하고 벅차게 하시는 분입니다. 휴가 갈 때 들뜨지 않는 사람 있어요? 휴가 한 20년 다녀보니까 휴가가 멍해가 됩니까? 예, 퇴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휴가 갈 때는 가슴이 들뜨는 거죠. 심지어 병원을 갈 때도 자녀를 볼 때는 마음에 설렘이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피곤하니까 예배당이라도 와서 좀 쉬고 자면 좋지 않느냐.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교회 와서 자는 것도 교회 와서 자는 건 괜찮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는 거죠. 수술 받기 직전에 졸리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휴가를 가서 목적지에 탁 내렸는데 졸려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차에서 내리면, 그죠? 기대했던. 예. 우리가 묵게 되는 숙소가 어딜까 보는데 막 졸려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럼 인생에 권태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와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는 없다.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래서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라요? 제가 관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어떻게 저라? 운전하면서 저세요? 운전하면서는 졸면 안 되죠. 절대로 졸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축제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성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바카스나 그런 각성제가 있는 음료를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우리 인생이 각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새벽기도 드리고 나면 좀 피곤해서 아 그랬는데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예. 각성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급히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룩을 넣으면 예, 그 발효하는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게다가 누룩은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부풀리니까 예, 한참 부풀리는 것. 하나님은 부풀리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액면가 좋아해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진짜, 진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본, 그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유월절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해질녘에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일입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날 그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고 칠칠절로 다시 그 추수의 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모형대로 예배에 장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칠칠절이 되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 되었을 적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예. 조심스럽게 숨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경축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장막의 삶을 그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삶을 허락하셨다. 이게 장막절이죠. 초막절.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경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의 기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축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볍고 뜨내기 같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생기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면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의 빛깔과 맛이 다른 거예요. 비통하고 쓰고 혐오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맑고 그리고 정결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눈물을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을 기억하고 축제로 올려드려라. 예, 이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문화이고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주말에 반바지 입고 고기 굽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돈 모았다가 한 달 휴가 가는 것을 일생에 낙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염병이 와도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생계의 전망이 바뀌어도 우린 이를 바꿀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든 광야의 삶이든 가나안에서의 삶이든 하나님은 너희는 이 길을 향하라. 왜냐하면 나는 애굽보다 크고, 왜냐하면 나는 광야의 시련보다 크고, 왜냐하면 나는 가나안의 족속들보다 크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뻐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